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우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식시장이 마무리하는 바로 나페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하루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뭐 강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오늘까지 해서 675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줘야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후련하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을 또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의 이 시장 자체가 어쩌면 정말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코스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보다 0.01% 정도 하락한 1966.0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 전부 다 쉬어가고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은 2,471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각각 2,769억 원 그리고 576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한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은 기관들에게 매도 물량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아무래도 1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일까요? 개인들은 오늘 2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거래보다 0.88% 약 11,000원 정도 오른 126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는 전거래보다 0.3%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요, 전거래보다 0.7%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0.7% 약 1,000원 정도 내린 모습, 삼성전자 우선주는 1.49% 정도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거래보다 0.97% 약 4,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41만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생명까지도 오늘 조금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각각 0.6%, 1.44% 정도, 그리고 0.45% 정도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요, 전거래보다 3.12% 정도 현재 플러스 흐름, 전거래보다 약 2만원 정도 오른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입니다. 전거래보다 1.05% 정도 하락이고요. 기아차, 그리고 삼성 SDS, 신한지주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죠. LG화학은 1.05% 하락 중, 기아차가 0.7% 정도 하락, 그리고 삼성 SDS, 신한지주까지 각각 1.56%, 1.6%대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은 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선방이네요. 0.4%대 플러스 흐름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1월 달에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이 보통 연출되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 아무래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신규 매수 적극적인 가담보다는 오늘 좀 관망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닥 분위기는 장 후반대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장중에 675포인트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 상승폭을 본다라면은 플러스 1.44%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좀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차익실현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소폭 마이너스 135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기관이 크게 매수를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500억대 이상으로 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심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 모멘텀의 부분들, 재료 찾기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셀트리온, 그리고 메디톡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삼성에 대한 바이오 이야기들 더해졌고, 오늘은 이 정부 정책으로 해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밖에 카카오, CJENN, 이와 같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새롭게 눈에 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정부 안에서도 새로운 신성장 유성 정책을 14개 도시에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들어지면서 신성장 유성 정책으로 해서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핀테크, 인터넷 은행, 이와 같은 것들로 해서 카카오와 CJENM이 각각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데도 오늘 바이오로맨드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까지 바이오로맨드가 큰 상승을 보여왔었죠. 그리고 오늘 코미파함은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콘텐츠 안에 종목 안에서 로엔을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시장 상승 기조와 그리고 또 조정 구간을 잘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좋지만 지금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거리, 종목에 대한 재료를 찾는 모멘텀 찾기가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나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연말의 분위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보다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할 때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도 역시 이광 멘토님께서 이슈를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이제 신년 그리고 이 월 초 때를 준비하면서 얘기 드렸었죠. 시장에 대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안정화를 통해서 지수 반등은 하고 있지만 이럴 타겟 지수에 대한 큰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부재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기업에 대한 모멘텀,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찾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 주 이 신년이 시작되고 그리고 1월 6일, 1월 9일까지 CES가 진행되는데요. 이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에 대한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CES에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이 기기에 대한 IT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련해서 4모니터에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드론 관련된 그리고 또 스마트카까지 이어져서 전폭적으로 이 CES에 선보일 수 있는 제품, 기기, 기술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재료 찾기가 이 부분부터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CES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12월 달에 삼성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삼성그룹 반전반적으로 이 차량용 전장 상업 쪽으로 진출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에요. 가장 큰 대표적인 재료가 된다라면 스마트카 관련주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다양한 이 소재 그리고 또 다양한 제품으로 해서 이 CES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놀이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뭐 기존에 있었던 사업 부분은 아니라 새로운 IT 장비 또 기기 시설로서 또 새롭게 또 관측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기술이 선보인다라면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와 같은 신기술도 관련된 기업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이 모멘텀을 찾아가면서 시장에 대한 종목을 골라내자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강한 상승 나타내주고 있고요. 내년 그리고 다음 주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상담에 앞서서 일단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 마지막 거래일
지금 장 종료시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내년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바로 전화 참여와 문자 참여를 하시면요. 저와 이광 멘토가 둘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1611번에서 1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하고 전화 주시고요. 지금 본격적인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로템이야. 현대로템. 자, 예. 이 종목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옆으로 모습 휘어보고 있었는데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5,000원에 한 네. 15% 가량됩니다. 아, 15,000원에 15%. 예, 예. 일단은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하셨나 봐요. 예. 예. 현대로템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네. 전동차 만드는 회사로.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동차 만드는 사업이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방위 산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무기 개발, 뭐 장갑차라든지 탱크 이어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처음에 이 기업이 2013년도에 처음 상장됐는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 키워 왔어요. 근데 주가가요. 실적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주가가 참 못 갔습니다. 예. 그 말은 아직까지는 이 주가를 매만질 만한 주요 수급, 그러니까 주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요. 저는 뭐 특별한 수급 주체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이 종목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실적도 좋고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당장 올라가기보다는요. 예. 이제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든지요 주인 역할하는 수급체가 있어요. 뭐 흔히 말해서 외국인 주도로 가는 기업도 있고 기관 주도로 가는 기업도 있고 혹은 뭐 우리가 또 원하는 세력 기운으로 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로템 오랜 기간 동안 빠진 걸 보면요 아직까지 주인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와서는 이제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도 참 이 기업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철도 산업이라든지 전동차 브라질 수주도 따냈고 또 인도에 대한 수주도 잘 따냈고 또 방위 산업체도 뭐 장갑차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이 종목을 관망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요 방위 산업 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무기 개발 이쪽으로 해서 예. 수주를 따내는 기업 중에 규모가 한국항공 우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또 큰 규모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기업을 뛰어넘는 회사가 내년에 상장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 때문에 이 방위산업체들이 관심을 다 같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기업이 상장된다면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이 기업들 위주보다는 그 앞으로 상장될 회사가 그 회사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 종목 참 좋아요. 저도 참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 문제는 잘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추세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바닥을 찾을 때는 맞아요. 근데 뭐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싸게 사서 많이 올라가서 비싸게 파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한 뭐 확실한 5%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세를 한번 만나게 되면은 성장성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추세 추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은 이 주인이 좀 더 뚜렷하게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물론 좋습니다. 뭐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면은 지금부터 뭐 굳이 놓지 않고 갖고 가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굳이 그냥 관심 있게 그냥 관심만 보이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확실하게 수급 주체가 나타난다. 뭐 가령 기관과 기관의 블록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후로 가면 예. 바닥이라고 지금 현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완벽한 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최근에도 신저가를 깼잖아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방위 예산, 그러니까 그 방위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예산 국방비로 계속 예산비가 나가기 지금 계속 켜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로템은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계속이 뭐 그냥 그 뭐 네. 한 6개월 정도 계속 끌고도 되겠습니까? 아, 6개월 끌고 가시면은 뭐 수익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네. 6개월 동안에 갖고 가갖고 10%, 20% 만족할 나라면은 좀 기간이 아쉽지 않을까요? 저는 차라리 뭐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좀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탄력적인 종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을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네. 그렇게 주목받을 섹터가 아니니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자라는 생각이에요. 무조건 싸다라고 잡지 말고. 네. 실적이 좋은데도 이 주목이 네. 안 가서 그래서 네. 이걸 한번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뭐 뚜렷하게 주인이 없으니까 예. 이 주가를 계속 꾸준하게 매만질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예.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나중에 기간 대 기간의 블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기금이 또 유난히도 막 잡아갈 때 있잖아요. 뭐 예. 그런 시점은 또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시기를 먼저 선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일찍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럼 계속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가 보시다가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더 궁금하시면요. 다음에 또 전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YG1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저, 13,200원이고. 네. 저, 비중 15%. 네. 그거,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싶을 거리 전납니다. 13,200원이시고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15%네요. 예. 자, 일단 YG1. 일단 이게 이제 절삭공구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실적도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 부분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 이슈라고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 이제 정치라든지 그죠? 최근에 전기차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업종 쪽에 불이 붙게 되면 주가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YG1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불이 붙는 그런 기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을 매수를 하셨다는 건 결국은 예. 기업의 어떤 꾸준한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기다리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네, 그런 방법으로 사셨다면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셨다면은 종목 선택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 선택하신 건가요? 끌고 예. 가시면서. 예, 끌고 가면은 언제까지 올라가나 할까 싶었어요. 네, 그러면요. 13,200원 매수하셨잖아요. 매수가 이상은 예. 분명히 올 거예요. 매수가 이상에서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끌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요. 시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적인 부분은요. 일단 지금 13,200원 정도 가격대면요. 이 정도예요. 위쪽으로. 그럼 지금 이제 2015년도는 지났으니까 2013년도를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예. 이 정도 가격대, 이제 매수가 정도의 가격대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정도 안에는, 네, 그 정도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분기라는 건 아시죠? 1월부터 3월, 그 기점. 예, 예, 예. 네. 그럼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면, 일단 이 위쪽으로, 이전 고점 자리 14,500원 자리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14,500원 정도 올 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14,500원 정도 오면은 이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네,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도 그 뭐 다 잘 빠져서 그 또 내려가 볼까 싶어서 그래. 네, 지금 이제 YG1의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했던 게 고점 자리가 6월 7월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주가 그때부터 흘러 내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코스피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을 보면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한 게 4월 달부터거든요. 예, 예. 근데 YG1 일단, 보게 되면, 잠시만요. 자, 일단 YG1을 보게 되면, 이제 YG1은 코스닥 종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예. 코스닥 지수에, 하락했던 그 시점을 잠깐 봤을 때, 코스닥은 7월 정도, 그때 고점 정도를 찍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예. 빠진 시기가 지수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내년도 상반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이 1.4%까지 올라오잖아요. 예.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서 코스닥의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 이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 코스피 시장과 같이 흘러내렸던 종목들은 같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요. YGN 지금 코스닥 시장이 같이 빠질 때 같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안 그러면 다시 팔을 보고 또 네. 내려올 때 잡으면 위에 되겠네 싶고 다시 판다는 게 지금 팔고 나서 잡으신다는 건가요? 예, 다시 팔을 그러지 마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요. 예. 만약에 오늘 팔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딱 눌렸을 때 보려고 했는데 1월 달 시작하자마자 얘가 또 시장이 올라와 버리면 같이 올라가요. 예. 그럼 못 잡습니다. 예. 예. 결국에 손절하고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건.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죠? 예, 예. 네,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올려주셨고요. 쌍방울 매수가 2,300원 말씀해주셨습니다. 우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 관련된 종목 광림과 함께 움직이는 동반 상승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기간 이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좀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 차례 정도 이슈를 좀 크게 부각이 되었다가 그 이후부터는요. 사실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M&A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혹은 뭐 내수에 대한 활성화한 부분들이 좀 금융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대한 추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가 좀 사실 이 종목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아직까지는 흘러내리는 구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저점을 찾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판단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300원대, 2,200원대 뭐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자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2,400원대에서는 일단 종목 교체를 위해서 정리하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이슈화가 크게 부각이 되고 난 다음에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 기대한다면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드리워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4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만 550원, 비중이 20%입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5만 550원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YG 엔터테인먼트, 누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일 겁니다. 연예인, 그 대표적인, 소속사 연예인, 싸이, 그 다음에 2NE1, 그리고 또 최근에 컴백한 싸이가 있죠. 자,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는요, 싸이 씨의 그 컴백 효과가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이 씨의 신규 앨범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과거에 이제 싸이 씨의 1집에서 강남스타일은 정말 크게 한번 히트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발매된 그 앨범은 1집만 하지 못했던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번 3집인데요. 이번엔 정말 또 대박을 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1집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후에 2집에서 실망감, 3집까지는 아직까 한번 또 확실하게 기대를 해봐야 된다, 기다려봐야 된다, 라는 인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3집 앨범, 전반적으로 음원에 대한 어떤 평가는 좀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크게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싸이 씨의 어떤, 시장 안에서의 어떤 반응, 그 해외에서의 어떤 반응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시면서 지금 싸이 씨의 어떤 신곡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좀 크게 나타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까지는 분명히 좀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하셨어요. 5만 550원은요. 제가 목표 주가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그 자리대가 거의 고점을 형성해왔던 네, 고정된 매물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일단 보유하시긴 하지만 목표 주가는 5만 1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일단 보시고 이 자리 강하게 위로 못 뚫고 올라간다면 그 자리에서는
물량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나서, 네, 정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빠졌을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5만 1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위로 만약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시세가 분출된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6만원 좀 부근에서는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오 이녹스, 네. 네, 이노스 앤 모스크라는 기업인데요. 우선은 사명이 좀 바뀌었죠. 네, 일단 네오 이노스 앤 모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뭐 IT 전자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한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 다소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중국 편향에 대한 투자 유치라든지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 기대감과 같은 뉴스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종목으로 분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오 이노스 앤 모크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앞서 계속 언급이 되었던 중국 자금에 대한 투자 유치 이 부분이 좀 더 명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단기 시세가 크게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가가 5,800원대 갖고 계시다라면은 그 뉴스에 마냥 기다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그 뉴스를 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다라면은 1차적으로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줄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뉴스 이전까지 자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요. 그 뉴스를 앞두고 먼저 선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일정 기간 반등 추세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추세가 지켜지고 있지만은 이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 추세가 이탈한다라면요. 오히려, 손절 가능성도 좀 크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3,500원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온다라면 1차적으로 매수가에서 매도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대림비앤코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17,400원이고,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55%네요. 일단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까지 남겨주셨어요. 대림비앤코는 이제, 위생용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흔히 이제 화장실에 이제 변기라든지 또는 세면도구, 세면기,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대림비앤코의 실적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비앤코는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대림비앤코에 대해서는 최근에 건설 경기 둔화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건자재라든지 건축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또 떨어지긴 했지만 실적이 변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림비앤코가 지금 바닥권을 좀 잡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기관 쪽과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좀 가담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자체가 사실 크긴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17,000원 정도 가격대, 그 정도 가격대라면요.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 정도의 비중이 좀 있지만 물론 100%를 채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70% 이내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목표주가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다음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15,000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채웠던 물량을 좀 줄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이 부담스러웠던 비중을 그때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다시 한번 2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1차적으로 15,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시고 최종 목표가는 2만원 정도라.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림비앤코까지 알아봤고요. 자, 시간이 2시 55분이네요. 자, 빠르게 현재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7% 정도 하락한 195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은 더 크게 진행이 된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동시효과에서의 어떤 흔들림 자체는 후반부에 거의 장 종료 시에는 거의 다 맞춰주기 때문에 그 전 상황과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들이요 2,28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2,574억 원의 매도, 외국인들은 600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물량은요, 지금 시장,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물량들은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금 확보적인 측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리스크, 주말 동안의 리스크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위험 심리에 대한 회피 현상이 기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48%, 약 6천원 정도 오른 126만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이 1.5% 정도의 상승세, 삼성물산은 반면에 1.4%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바로 전날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삼성전자 우선주는 2% 정도의 플러스 흐름 나타내주고 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전거래보다 0.12%,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선방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보합권 움직임 없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현재 1.4%대 지금 하락세, 전거래보다 약 450원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0.4%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LG화학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거래보다 4,500원 정도 하락한 32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15년도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 약간의 부담감, 그래서 이게 매도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2016년에 대한 어떤 전망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하락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흐름이 1월 달에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장중 675포인트대를 확실하게 넘어선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장 마지막을 두고 681포인트대로 소폭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장 후반대까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 대비해서 꾸준하게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급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장중까지는 외국인의 순매도세, 장후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이너스 144억으로 매도 폭이 좀 더 확대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관은 반대로 매수세를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682억 정도 규모로 크게 이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 교체가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리고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도 좋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셀트리온과 메디톡스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계열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카카오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은 다소 이 상승폭을 좀 줄여서 1%대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바이로메드는 마이너스 1%대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로엔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러스 전환돼서 플러스 0.7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코미팜은 상승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또 강력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하게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동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와 컨텐츠 모두 다 좋은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12월 30일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장인데요. 막상 이제 마무리가 딱 되고 나니까 시원섭섭한 느낌이 좀 드네요. 이광민 대표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일단 정말 끝난 것인가 라는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반면에 또 2016년에 대한 증시가 또 기대되는 그런 시장을 마무리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더 강력한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조금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이겨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좀 아쉽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료된 코스피, 코스닥 현재 종료 상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장 코스피 지수 전거래보다 0.2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네요. 1961.3포인트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방 흐름이 좀 나왔고요. 일시적인 수급 둔화였지만 그래도 2016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좀 다르죠. 거래소보다는 좀 강합니다. 오늘 1.36% 상승한 682.4포인트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유종의미를 확실하게 거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역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올라와 줘야 개인들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래일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웃을 수 있는 선방하는 그 마무리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오늘 장 특징 종목 세 종목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MCNE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NEX. 자, 오늘 9.3% 정말 강한 모습이 나왔죠. 장중에는 9.7%의 플러스 흐름까지 전개가 됐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동반됐습니다. 자, 이 기업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전장 부품, 즉 스마트카 쪽에 사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에서든지 MCNEX에 대한 추천을 또 해드렸던 만큼 MCNEX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NEX는 지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달 CES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월달에는 기존에 이제 저항대로 작용했던 35,000원 위쪽으로는 충분히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 역사적인 고점 자리인 44,000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강한 시세, 그리고 이슈가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확대시켜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요, 만약에 이제 다음 이제 내년도 거래일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음봉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목표가를 높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끌고 가시는 전략도 분명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ACT입니다. 자, ACT. 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자, 이 기업은 화장품 원료 쭉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저점에 대한 어떤 바닥 신호, 이게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이슈를 받고 주가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보여 계신 분들은 지금 상한가 일단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의미가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요, 원래 휴일 전에 이렇게 휴일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한가가 기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좀 오랜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탄력 자체가 좀 둔화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일 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좀 큰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만원 위쪽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테라제니텍스입니다. 자, 테라제니텍스. 자, 오늘 시초가가 좀 많이 빠져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시초가보다는 종가가 조금 더 올라서 마감이 됐다는 거죠. 오늘 2% 정도의 하락세. 테라제니텍스는 미국 쪽에서 50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받았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주가의 위치 자체를 보세요. 지금 워낙에 지금 싼 위치까지 내려와 있고요. 오늘 90억 정도의 그 추징금 자체가 이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의 변질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추징금에 대한 부과, 뭐 단기 악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을 때는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마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변모하는 어떤 큰 악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지금 최근 들어 제약하고 바이오 쪽도 수급이 좀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테라제니텍스도 한번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강한 시세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세 종목을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 마감되긴 했지만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여러분들 1월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은 지금 한 번쯤은 검증을 받으셔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죠.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을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네오지캠즈인데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500원에 30%요. 15,500원에 30%. 우선은 16,000. 네, 소폭이지만은 수익 구간이신가? 16,500원인가요? 네. 아, 거진 매수가 근처이시네요. 예, 예. 자,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봄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아, 겨울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게임주들은 이제 주목받을 때가 되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이 생각하신 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1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 한 달여 정도? 저도 그렇죠. 충분히 한 달여 정도면은 방학 기간 동안에 충분히 컨텐츠에 대한 관심 있을 때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네. 일단 추세가 크게 뭐 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면요. 한 달여 정도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권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가격에 대한 고비를 두 차례 정도 넘어와서야 되는데요. 우선은 네. 17,500원대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자리는요. 19,000원 넘어서면은 모두 다 차익 실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500원이 추세를 쉬지 않고 올라온다라면은 고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 달여 정도까지 최고 목표 가격은 19,500원. 그리고 예. 중간에 17,500원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19,5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 보도록 하세요. 예, 19,500원까지 한 1월 달 중이에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만원에 35%. 3만원에 35%요? 예, 그게 5만 5천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 TV에서 한 6만원까지 넘기는 올라갈 거라고 해서 안 팔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내리묻더라고. 그 안주까지 가지고 있죠. 오, 녹십자 홀딩스가 6만원 넘어섰는데요? 한번?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나는 그때는 못 봤고, 5만 5천원까지 올라가는 것만 봤고. 아. 그래, 6만원 올라가는 거는. 이 자리는 못 보셨군요. 네. 네, 일단 6만원 자리까지는 한번 왔는데, 그죠? 근데 이 자리는 못 보셨고. 근데 이게. 네. 언제, 어느새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사람들 네. 기다리라 하는데, 자꾸. 그럼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자리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6만원까지는 목표로 볼까 싶으세요. 6만원까지요? 네. 그래도 아버님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다른 종목에. 네. 산기 또 많이 내려가고 이래서 높이도 올려주셨습니다. 거기 몇 올라오고.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고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느 시점이 고점인지 사실 알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아... 지금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한 거잖아요. 62,000원을. 근데 그 전 상황을 잠깐 이제 봤을 때 과연 62,000원 자리가 신고가가 될까? 그게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왜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가 올라갔던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지금 네.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익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렇게 본다면 녹십자 홀딩스는 어쨌든 제약 쪽에 속한 그런 기업이기 그룹이기 때문에 테마를 탈 수밖에 없어요. 테마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는 다른 제약업 중 대비했을 땐 그나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주가의 흐름 움직임 자체도 그냥 밑으로 쏟아와 내리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안에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손바뀜이.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내년에도 네, 가지고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일단 내년 예. 상반기도 올해 상반기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만큼 제약 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이쪽으로 수급이 올해 상반기도 많이 몰렸죠? 그죠? 예. 내년도에도 몰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 다시 한번 크게 위로 수 올릴 때는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은. 그죠? 예. 다시 한번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는 내년 1월 달부터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면은 네, 금방입니다. 시세는 금방 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루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을 투자했을 때 6만 원 자리에서 팔고 나올 수 있다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예.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내년 1분기 정도 한번 기다려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수익 많이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문자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른전자 올려주셨습니다. 자, 바른전자 매수가 4,1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신데요. 사실 바른전자 저도 참 애착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방송 마치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바른전자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 가격대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사실, 지금은 이 가격대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대이죠. 4,100원이라면은 최근에 상승 곡선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 확정 짓지 마세요. 일단 한 차례 정도 단기 추세에 대한 이 차익실현 효과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을 하기 위한 또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오는 물량은 좀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늘 종가로에서 저점 지지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차후에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30분 봉상에서 이 3,700원대, 3,800원대까지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 기조에 올라왔던 이야기들처럼 이 중국 투자에 대한 유치가 좀 더 공시화되고 또 한 번 더 한 차례 더 이야기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 생각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3,800원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800원대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 매수가 회복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00원대까지 홀딩, 그리고 3,800원대에서 한 번 더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가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현. 대현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주세요. 3,000원에 네? 20%요. 3,000원에 20%요? 네네. 근데요. 네. 한 10월 말경인가 4,000원 갔는데 내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쭉 내려왔네요. 네.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때 매도 못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예, 예. 네. 이거 축하드립니다. 1년 가까이 됐네요. 1년 가까이 매수, 수익, 예. 손실, 수익, 손실. 예. 계속 반복하셨네요. 예예. 오늘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공시 내용 잠깐 보면요, 공시된 내용 자체는 없었어요. 예. 그죠? 주주정부 예. 폐쇄. 뭐 이 공시는 예전에 나왔던 거고 그 위에 이제 나온 뉴스 자체가 없어요. 예. 결국 이제 그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온 건 어떤 이슈가 감춰져 있는 이슈라기 보다는 중요한 건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네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네. 대선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안에서 본다면, 문재인 씨 관련주로서, 지금 대연의 주가가 오늘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지금 보면 이제 그 대연에 대해서는요. 예, 예. 이슈빨로 올라간 거예요. 지난번에 메르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단순하게 이슈입니다. 그죠? 아. 실체가 없어요.
아. 네, 실체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상한가에는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상한가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을 절반이라도 예. 좀 팔고 예. 나오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예. 왜 그러면 또 끌려다녀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이 예. 기업은 그냥 이슈로 인해서 그냥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뭐 대연이 문재인 정치 입니까? 네, 네. 그분과 아. 관련돼서 이제 엮여 있는 건데 사실 뭐 아무것도 연관된 사실은 연관됐다는 어떤 사실 자체는 없거든요. 네, 밝혀진 건 없는데 그래도 같이 에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묶인 거기 때문에 테마로서도 힘은 그렇게 크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연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시간의 쪽에서 팔 수 있다면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지금 매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매도해요. 완벽하게 모든 물량을 매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한번 묶여 있긴 하니까 한 절반 정도라도 수익 실현 어차피 못 하셨잖아요 그동안. 예예.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 절반 정도라도 한번 파시고 그다음 줄여놓고 그다음에 내년도 장을 딱 봤을 때 또 올라오면 그냥 다 정리하시면 돼요. 예예. 내년도 전까지 한번 보시고 예. 아시겠죠? 예. 목표주가는 4,000원밖에 못 봐요. 왜냐면 예. 테마니까요. 아, 예. 또 왔다 갔다 고참 짓고 끝납니다. 아, 예. 나는 그래서 네. 언제 이게 무슨 걸 모르고 그냥 대연 우리 어디로만 생각하고 네. 예, 매수를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그래. 정식 테마주에 네. 탑승을 하신 분이시군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네. 지금 시간으로 매도를 해주라고 중고사에 전화를 할까요? 네, 시간으로 한 절반 정도는 일단 팔고 나머지 네. 물량만 보세요. 예. 그리고 그럼 네. 나머지 물량 4천 원 오면 다 매도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요. 3시 17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2015년도 마지막 날이고 2015년도 마지막 증시큐 방송입니다. 그죠? 네. 저희는요 2016년도 1월 달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